미세 조각을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바로 빈두. 빈두는 여느 때와 같이 작업을 하는데요. 아니 뭐야, 또 정전됐어. 야, 이거 사람 불러야 돼. 하지만 이때 스토커 나니가 느끼하게 등장합니다. 2년 동안 빈두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나니는 정전으로 빈두가 난처해하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친구의 호랑이 과자를 찢어발깁니다. 나니? 나니? 너 임마 뭐하는 짓이야? 나니는 이렇게 손전등으로 불빛을 비춰줍니다. 야, 이 보기보다 똑똑한데? 그래서 빈두는 다시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야, 나니야, 넌 계획이 다 있구나. 퇴! 그런데 빈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창문을 닫고, 야, 이 미친, 기껏 콤프로스트 찢어놓고 불 켜줬더니 자고 있어. 하지만 이건 나니가 감기에 걸릴까봐 빈두가 일부러 잠든 척하는 거였죠. 나 아로겐 빠르대. 난 따뜻거리더라. 나는 기스턴락 보이나. 결국 더러운 연애질이었던 겁니다. 아, 미친 내 호랑이 기운. 한편 호화로운 파티장에는 수디비라는 갑부가 있는데요. 약간 부담스러운 얼굴이지만 이 동네에서는 잘생긴 핫 인싸로 통합니다. 그래서 미라울란토이 파티 가르친데. 야, 이씨 목소리가 왜 이래? 버터로 성대를 코팅한 마성의 보이스 수딥은 여심을 사로잡는 인도 최고의 남봉꾼이에요. You want any help? 이렇게 마성의 보이스와 넘치는 잘생김으로 여자를 후리고 다닙니다. 미르 로즈 오스톤다라? 라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레이더망에 미녀 빈두가 포착되죠. 수딥은 빈두를 꼬시기 위해 빈두의 자선단체에 거금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팔자에도 없는 봉사활동을 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요. 이윽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수딥은 일단 제일 비싼 음식을 시키고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초필살 스킬을 시전하는데, 야, 이씨 이게 무슨 쌍팔년도 돼서야. 둘이 뭐 다방 왔냐? Shall we start? 하지만 수딥은 처음으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빈두의 관심은 맞은편 나니에게 가있던 거예요. 수딥은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수딥은 나니를 납치합니다. 아, 미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납치를 했어. 아니, 누구세요? 야, 맞더라도 이유나 좀 알고 맞자. 이렇게 나니는 영문도 모른 채 납치당한 것도 모자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나니를 죽인 사악한 수딥이 빈두를 노리고 접근할 게 뻔했죠. 돌아가라. 안 돼, 빈두! 하지만 하늘에서 나니의 간절한 마음을 알았던 것일까요? 나니는 복수를 하기 위해 환생을 하게 됩니다. 미친, 근데 파리로 환생했어. 아니, 이거 파리로 어떻게 복수를 할 거야? 나니는 복수의 화신 파리로 멋있게 환생했지만 여기 보이는 이거 폭포수가 오줌물입니다. 거기다가 신발에라도 한번 깔리면 끝장이에요. 야, 이거 그냥 파리도 아니고 초파리네? 복수는 고사하고 참새한테 걸려서 황천길에 가게 생겼습니다. 야, 내가 미쳤지? 왜 파리로 환생했을까? 아이, 몰라. 일단 목이나 축이자. 어어?
야 뭐야, 이 집 주인이 수디비였어. 그래서 나니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필살의 육탄 공격을 가합니다. 필살 박치기. 야 뭐야 이거, 느낌도 안 와. 나니가 아무리 기를 쓰고 공격을 해봤자 한 마리의 파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니는 사랑하는 빈두에게 찾아가는데요. 빈두는 그 사이 나니의 죽음을 발견하고 슬픔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야 빈두야, 나야 나니. 하지만 빈두는 파리로 환생한 나니를 알아보지 못하죠. 그리고 이때다 싶은 수딥은 빈두를 꼬시러 옵니다. 나니 코슨 필라우트 나와. 수딥은 빈두의 슬퍼하는 틈을 노리고 스킨십을 시전해요. 나 제이퍼트쿤이 프로미스 디스콘데. 야 이 개놈 보소. 누구도 니젠가 나니인 러브 제스테 나는 머치 보완. 화가 난 나니는 처음으로 공격에 성공합니다. 야 이거 귀랑 코를 노리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수딥의 지옥 같은 고통이 시작되죠. 야 이씨 하필 여기 들어갔어. 먹이를 찾아 똥기 스들러 수렁거리는 파리를 본 적 있는가. 음식물 쓰레기만을 찾아다니는 똥기 스게 파리. 나는 파리가 아니라 나니다. 묻지 마라 왜냐고 왜. 어우 야 어우 귀에 들어갔어. 수딥은 이렇게 파리 한 마리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하지만 수딥의 개수작은 계속되고 빈두와 단둘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데 웬 눈치 없는 놈이 끼어들어요. 네노산서. 야 이씨 수딥 눈빛 봐라. 이 친구는 왜 이런 걸까요? 진정 수딥에게 죽고 싶어 환장한 걸까요? 내 빈자 있는 가드라. 결국 수딥과 빈두는 단둘이 해외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오케이서 네네오스탄. 아니 단둘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지만 가만히 있을 나니가 아니죠. 나니는 공항으로 가고 있는 수딥에게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운전 중인 수딥의 각막을 긁어놔요. 야 파리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날 수가 있구나. 나니는 글씨를 써서 수딥에게 경고를 합니다. I will kill you. 수딥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미친놈 취급을 받아요. 헨슬, 야나 사이언스 픽션 라스타나라. 사이언스 픽션 가도 팔! 그래서 폐차장에 증거를 구하러 가는데 거적대기를 입은 거지 같은 도사님을 만나죠. 라 보라. 야 꺼지래. 그래서 도사님은 꺼집니다. 아니 그럼 왜 등장한 거야? 한편 나니는 빈두를 찾아가는데요. 빈두는 나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야 이거 내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네? 하지만 나니는 눈물을 연결해서 메시지를 쓰고 드디어 빈두는 나니가 파리로 환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를 죽인 사람이 수딥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딥가루? 니누? 잠베세라. 그래서 이둘은 힘을 합쳐 수딥에게 복수하기로 다짐합니다. 빈두는 파리용 장비를 개발하는데요. 야 이게 뭐야? 파리용 고글을 만들었어. 에프킬라이도 끄떡없는 파리 고글입니다. 그리고 체력 단련도 열심히 해요. 야 미친 테이프로 러닝머신을 만들었어. 이렇게 근력을 키운 파리 나니는 수딥에게 정말 위협적인 존재로 거듭납니다. 야 이건 또 뭐야? 발톱을 만들었어? 이렇게 빈두와 나니가 합심하자 수딥은 아주 죽을 맛이죠.
거기다가 나니는 수디베 집에서 장식용 미니대포를 발견하고는 아주 치명적인 계획을 준비합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철가루를 넣고 발사하겠다는 거예요. 야, 됐어! 나니는 빈두와 승리의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야, 이거 하이파이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드디어 대망의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이제 불만 당기면 수디베 머리에 구멍을 낼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이때 언놈이 대포에 쓰레기를 몰래 쑤셔박습니다. 야, 이 미치겠네 진짜. 거기다가 수딥은 파리를 막기 위해 집을 공기도 못 들어오는 요새로 만들어요. 이프리아라 워스턴드 주스턴. 야, 이거 뭐야, 방탄유리야? 이에 빈두는 수딥의 집에 찾아가 나사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나 퍼스널 커넥션. 야, 피까지 났어. 하지만 피가 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딥은 곁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야, 이 곁땀 지랄났다. 어떡하지? 아, 저기 현빈이다. 아니, 젠장 곁땀이 보이잖아. 야, 이씨, 어떡하지? 그래, 등을 긁는 척 해야겠다. 젠장 다 들켰다. 다시 모든 게 꼬여버린 수딥. 투자자들을 만나는 중요한 미팅에 가는데요. 야, 하이바를 쓰고 갔어. 그리고 대머리에 앉은 파리를 발견합니다. 아니, 미친, 다 패고 앉았어. 이렇게 수딥은 모든 투자자를 잃게 되고 탈세 신고를 받아 망하게 생겼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비자금 빼야 돼. 하지만 나니가 또 방해를 하고. 빨리 비자금을 빼서 튀어야 하는 상황. 그러나 이것마저 나니의 회방으로 수딥은 모든 돈을 태워 먹습니다. 이제서야 수딥은 그지도사에게 찾아가죠. 오직 팬티 한 장만 입고 돌을 닦으셨다는 그지도사님. 아, 곁땀 냄새 난다. 그지도사님은 나니가 파리로 환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 이거 나니? 내 잼빨까다. 그리고 수딥은 빈두가 나니와 한패라는 것도 알게 돼요. 이 모든 걸 알게 된 수딥은 다시 사악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나니, 이 쌍놈 새끼, 안 나오면 이 여자 죽어? 레전드! 니 삐까 꼬시 버렸어! 나니는 빈두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죽으러 내려와요. 니 눈치 불안은 벌떼기 보울음. 야, 이게 뭐야? 이 바늘을 밟았어! 이성을 잃은 수딥은 총을 꺼내듭니다. 아니, 미친 파리 한 마리 잡겠다고 온 집안을 박살내고 있어. 하지만 난이도 가만히 있을 파리가 아니죠. 수딥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진다. 그래서 수딥도 최선을 다해 파리와 맞서 싸웁니다. 잡았다, 요놈! 나니는 결국 수딥에게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건 뭐야? 전에 대포 세팅할 때 막아놨던 쓰레기잖아. 나니는 이렇게 화형당할 위기에 처하는데, 야, 이거 뭐야? 자기가 뛰어들고 있어. 나니는 한낱 파리로 환생을 했지만 온몸을 불살라 사랑하는 여인 빈두를 구해냅니다. 구텐탑! 영화보다 재밌는 병맛 리뷰 구불입니다. 나는 파리다.
아틀란티스님, BJ 로미오님, 두부두부님, 김시프님, 추뮤님, 수님, 눈물의 요정님, 웨일로즈님, 루인라이스그룹님, 진진지마미님, 탈론즈님, WJ님, 랑이님, 주한김님, 사람씨님이 요청해주셨습니다. 요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생은 정말 행복하시고 다음에 환생하실 때 파리가 아니라 빌게이츠나 만수르 집안에서 환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빌게이츠 형, 나 좀 입양해주면 안될까요?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나는 파리다. 사람이 살면서 어딜 가나 착하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처한 포지션이나 상황에 따라 바보같이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 깐깐하고 못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사람을 쳐다봤다고 납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파리로 환생해서 복수할 만큼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되돌려받는 것 같아요. 수딥은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기분이 나쁘다고 난이를 죽여요. 이건 정말 사람을 하찮게 봤다는 거죠. 사람을 죽여서 벌을 받는 것도 맞지만 최소한의 상식선을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인간 이하로 무시했다는 것이 이 파리지옥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화 내용이 단순하면서도 메시지도 분명했고 파리로 환생한다는 설정이 황당하면서도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게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암울하고 혼란한 시기지만 웃음 잃지 마시고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취업하신 분들이 계신데 엘리언님, 민님, 앤유님, 강제임스님, 강혜선님, 금토끼님, 김맹구님, 잔디이불님, 정주은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좋은 기운 꼭 받아가시고 코로나로 불안하시겠지만 전염병이 돌든 돌지 않든 여러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서 보람 있는 인생을 사실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상 복수를 위해 하필 파리로 환생한 나니의 이야기, 파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영화 나는 파리다였습니다. 구린이들 꾹꾹까꿍? 응?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구독 두 번 누르면 안 돼. 앙!